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특히 의심과 회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그분께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불신앙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의심 가운데 저버리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 다 믿음인 건 분명하지만 그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소망이나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앙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념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교회에 나가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마음먹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이 어렵죠? 쉬운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번역도 그렇게 잘 들어오지 않죠?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 바라는 것이 아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믿음의 기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요,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 바라고 있지만 아직 보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그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과 관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는 확신하고 싶지 않아서 확신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나도 믿고 싶다고요. 확신하고 싶다고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은 물론 그것은 믿음은 제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로 나가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창조 세계에 대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을 믿지만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을 믿어. 나는 성경을 믿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아. 이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들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참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합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자연의 규칙과 질서들을 많이 발견하였고 그것을 많이 응용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믿음에 부분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과학보다 훨씬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에서 과학을 설명하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게 과학이다. 과학의 이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새로운 발견들이 나오잖아요. 창조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역까지 나아갑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실 수 있는가?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또한 이 세상을 보존하는 분이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확신으로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다른 지식이 나온다. 이렇게 지식에 대한 출발점을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주의 기원과 생명에 대하여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시간이 아닌데, 저도 과학자는 아닌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자, 진화론의 골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생명체가 나왔다, 유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의 골자는 유에서 말씀에서 세상이 나왔다. 하나님 창조주에게서 세상이 생명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분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초의 시간에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두 세계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러나 창조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창조적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진화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이해를 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창조적 진화든 창조론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를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만드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설명조차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철학의 가장 큰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과학의 가장 큰 고민도 이거 아닙니까? 한 과학자의 고백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후 조지 가모프, 137억 년 전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빅뱅 이론이 정설로 믿어지고 있다. 그쵸? 지금까지는 빅뱅 이론이 가장 큰 세상의 창조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죠. 근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빅뱅이 있기 전에 또 다른 행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 전에 과학 잡지에 기고가 됐죠. 그래서 빅뱅 이론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폭발했을까? 빅뱅은 큰 폭발이잖아요. 태초에 있었던 폭발이잖아요. 왜 폭발했을까? 그거는 아직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결코 쉽게 증명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로움에 지친 신이 만물과 소통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란 상상의 진술만이 현재까지 유용하다. 과학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폭발한 거지.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주를 만드신 거지. 중세시대 16세기에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사상가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지동설이죠. 아, 천동설이죠. 그런데 그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천동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돈다는 거죠. 그는 1584년, 지금부터 약 430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우주와 세계들의 무한성에 관하여였습니다. 수도사가 쓴 책이에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던 때에 우주의 무한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주는 무한하게 퍼져 있고 태양은 그 중에 하나의 항성에 불과하며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들도
모두 태양과 같은 종류의 항성이다. 그걸 책에 쓴 거예요. 도대체 입소사는 망원경도 없이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다큐를 미국에 있는 한 방송사에서 450억 원을 들여가지고 몇 년 전에 2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소개가 됩니다. 브루노 수도사에 대한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우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우주를 만드셨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본 후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카톨릭 교회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아 화형을 당합니다. 지금 과학은 430년 전에 그가 쓴 책이 사실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과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 나에게 주시고 계신 그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믿을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이것이 성경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 첫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창조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허전하다. 1년이 또 지났네. 그겁니까?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신비롭다. 겨울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봄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고,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다는 얘기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더 큰 신앙이 요구되는 거 아닐까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제발 좀 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는지 보라.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셨다. 내가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의 계획 없이 우리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네가 태어났단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창세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창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지만 성경은 창조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셨다. 미리 아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는 거기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불어니보에 의하여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체류증에 의하여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히브리인 성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나?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들은 큰 의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와 짐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위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쓰여진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 가운데 거하라. 확신 속에 거하라.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이시 라인이라고 하는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사람은 그가 믿는 만큼만 가며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그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의 평화, 그의 인내, 그의 용기, 그의 열심, 그의 행위, 모든 것은 그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믿는 거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하루라도 만만한 날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쉬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에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도와줄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늘 한번 보시고 낙엽도 한번 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확신에 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